이 물가 대란의 끝이 안 보이는 게더 암울한 상황인데요.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식용유, 마요네즈 등이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.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기업 절반이 이 하반기에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안보겸 기자입니다.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식용유와 마요네즈, 면유의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. 사조는 올리브유와 해표 카놀라유 가격을 20% 안팎으로 올리고, 오뚜기는 마요네즈와 물엿, 소면과 중면 등의 가격을 최대 17%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.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 그동안 인상되지 않던 편의점 먹거리까지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. 그동안 주요 제품가를 동결해왔던 오리온 역시 9년 만에 가격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. 필수 식재료부터 아이들 간식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물가에 시민들은 장보기가 무섭습니다. 먹고 싶다고 해줘야 되는데 돈 없다고 안 해줄 수는 없고 손주 녀석이 먹고 싶다는데 그걸 빼버렸으니 얼마나 그래서 내가 속 짜증나. 한내 식구 이제 기준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하면 그래도 이제 고기도 조금 사고 생선도 조금 사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는 한 17만 원? 그러니까요.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안에 가격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. 원부자재, 인건비, 물류비 상승 등 물가 자극 요인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는 도미노 인상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.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